자, 회전 3차로까지 있는 것은 설명이 없나요? 국토도로국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게요. 논문도 있고 뭐가 있더래요. 자, 여기에서 진입 전에 미리 선택해야 된다. 이거는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한 5, 60년 됐으니까 아, 이게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갈고리 같은 거요. 이거가 거기는 일반적으로 생활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두 달밖에 안 됐어요. 우리는 이거 이렇게,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우리는 도대체 뭐야? 이게 뭐야? 이걸 처음부터 해줬었어야죠. 이제부터 바꾸려고 그러면, 아이고, 참나. 그리고 회전교차를 다 막아고 폐쇄시킨 다음에 교육을 좀 더 시킨 다음에 해야죠. 그리고 교차로 나가기 전에 미리 깜빡이, 방향지시등 깜빡이. 그리고 다른 차에게 내가 나갈 곳을 알립니다. 그리고 교차로 내에서는 차선 변경하지 않습니다. 예. 교차로 내에서 차선 변경하지 않고 쭉 계속 간다는 거죠. 아까 여기도 그런 설명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조난의 원형 교통석을 우회하는 회전 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을 아시나요? 우회전은 바깥 차로를, 좌회전은 안쪽 차로를 이용해 통행하고 나갈 때 안쪽 차로는 안쪽으로, 바깥 차로는 바깥쪽으로 진출하세요. 진입 시 회전 차량에게 양보하고 진입 후 멈추지 말고 서행하세요. 잠깐! 진입 시 좌측 깜빡이, 진출 시 우측 깜빡이. 아, 여기서요? 저거네요. 네. 여기서 진입 후 멈추지 말고. 아, 진입 후 어떻게 멈추지 않아요? 진입 후 멈추지 말고 서행하세요. 진입 후 멈추지 말고 그냥 가요? 다른 차가 오는데? 다른 차가 오는데? 아, 다른 차가 옆에 들어오는데 멈추지 말고 그냥 가래. 이게 아마 차선을 유지하라는 것 같아요. 회전교차로에서는 차로 변경하지 말라는 그거 같아요. 요 진입 후 멈추지 말고 하면은 옆에 뭐가 오는데? 아, 이대로 하면은, 자, 봐. 네요. 진입 시 회전 차량에게 양보하고 진입 후 멈추지 말고 서행하세요. 멈추지 말고 계속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쩌라고? 예. 제가 볼 때 진입 후 멈추지 말고라는 뜻은 아마 차로 변경하지 말라는 걸 갖다가 미국 거를 뺏겨오면 잘못 뺏겨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차로 내에서는 차선 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교차로 빠져나갈 때 같은 차선을 유지합니다. 이거를 아까 잘못 뺏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회전교차로 나갈 때 나갈 준비. 차선을 유지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저는 제가 회전 1차로에서 나갈 때 회전 2차로로 변경해서 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라고 설명했어요. 물론 앞이 별 아무 차가 없으면 그냥 쭉 나가도 되죠. 예. 회전교차로에서는 여기 있네요. 회전교차로 나갈 때 외부 차선, 바깥 차선, 회전 1차로 나갈 때 2차로에서 계속 회전하는 차량을 주의합니다. 아, 옆에 차가 있으면 가면 안 되죠. 예. 나 무조건 다 나가다? 아니, 옆에 있으면 요 차를 봐야지. 차가 있나 없나. 그게 비어있을 때죠. 비어있을 때. 이게 제일 포인트예요, 이거요. 깜빡이 켜고, 비어있을 때. 미국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한국 국토교통부는 그런 설명 하나도 없습니다. 정리하면은, 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미리 정하고, 그리고 내가 1차로, 회전 1차로인지 회전 2차로 정하고, 회전하는 동안은 차선 변경하면 안 되고, 나갈 때는 미리 나가겠다 신호를 주고, 그리고 회전하는 차에 방해되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회전하는 차에 방해되면 그게 칼치게 되지, 옆구리 때리는 거죠. 이게 전제가 되는 거죠, 이게. 아이고, 참나. 네. 3차로는 이렇게 돼 있대요. 3차로는, 네. 미국 맨하탄에 4개 차로도 있대요. 4개 차로. 회전교차로가. 자, 1차로는 좌회전. 2차로는 모든. 레프트, 근데 T는 슬로우, 통과. 레프트, 슬로우, 라이트. 오른쪽은 라이트. 이렇게 3차로 돼 있다는 겁니다. 아, 계속해서 국토교통부에서 회전 3차로는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대요. 지금 요런 거요. 요럴 때. 요 나가는데 요 3시에서 나온 차.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 이런 것도 그림이 있더래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림이 있대요. 바로 이런 거죠. 아니, 이 차가 이렇게 들어와서 나가는데, 요 3차로 들어와서 이렇게 나갈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제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국토교통부, 우리 국토교통부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여기 없으면은, 나가는 것만 있으면은, 그래, 2차로 이렇게 나가고, 1차로 이렇게 나가면 아무 문제 없죠. 근데 들어오는 차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도대체 이런 경우. 예. 자, 봐. 여기 나는 나가는데 제가 그림 설명을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서 들어와서 나 여기 이쪽으로 나가는 차까지. 여기서 들어와서 여기로 나가면 괜찮아요. 나가면 2차로 나가고 여기서 1차로 나가면 괜찮은데 여기서는 1차로에서 이쪽 나가려고 그러고 3차로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로 나가려고 그럴 때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아, 그때는요. 신호를 꼭 주고요. 앞에 차가 없을 때 나가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비어있을 때 나가라고. 나가는 것도 이거 텅 비어있을 때 나가는 거지. 옆에 차가 지나고 있는데 걸어서 칼치기로 나가라고. 쇼! 여기서 들어와서 가고 있나? 여기서 돌아서 가고 있나? 이미 돌고 있는 차가 앞에 보이는데 그걸 갖다가 치고 나가라고? 아니, 여기서 들어온 차가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여기서 들어온 차가 이렇게까지 나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못 배웠잖아요. 안 가르쳐서. 그래서 법원에서 뒤에서 치고 나오는 칼치기 백대빵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들어와서 여기서 나간 사고 하면 백대빵이 아니라 여기서 들어와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여기서 쇼트컷으로 때린 것도 백대빵이죠. 우리의 실정은. 자, 지금 여기서 요 나가는 차가 먼저 앞에 있으면 여기 차가 양보해야 돼요. 그렇죠? 먼저 앞에 있으면. 네. 여기 요게 1번이에요. 1번이 우선권, 요게 2번이에요. 예. 그런데 2번 차가 들어오는 차가 나가는 차가 보이고 깜빡이 켰다. 그럼 양보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차가 먼저 돌고 있다. 아이, 그러면은 2번 차는 이 차가 지나간 다음에 나가야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요, 또 국토교통부에서 이게 모두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해정지수 올바른 통행 방법. 올바른 통행 방법을 아시나요?